노래가 되게 절제미가 있어. 진짜 누나 노래가 늘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대 좀 그걸 배워 아마. 내가 늘었다고 얘기해도 그렇잖아. 근데 진짜 뭔가 알을 깨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범수의 세계. 안녕하세요. 범수의 세계. 진짜 우리 참 되게 흐뭇한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도 가져주시고 먼저 전화가 와. VIP분들을 섭외하는 게 일이었거든. 어? A급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이 오셨다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시즌2의 사실 오늘 마지막. 근데 이건 잘 생각해야 돼. 올라가고 있을 때 잠깐 쉬는 게 사라질 수가 있어. 바로 이 다음에 또 바로 부스터가 있어. 우리는 절대 쉬지 않아. 마지막을 정말 정점을 찍어주실 레전드를 소개합니다. 박기영 씨입니다. 와. 아, 기영 선배, 기영 선배. 우리 박기영 씨 인생 찻집 시즌 2 마지막 막차 탄 거예요. 아, 그렇지 않죠. 야. 모든 스테이지의 끝은 가수 헤드라이너가 항상 지금 대한민국 3대 디바가 누나를 끝으로 다 놨어요. 휘영 씨 이제 100% 네. 나온 건 알고 있었어요. 또 누구지? 거미. 거미 씨. 거미가 나왔을 거야. 거미, 소양, 박기영 끝났네. 아니, 박정현 씨가 안 나왔으니까 끝이라고 볼 수는 없지. 우리가 지금 연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예대 같은 학교 출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문인데 99학번 우리 동기이고 누나가 96. 뉴욕이야? 와, 산신령이네, 산신령. 산신령. 그러니까 선녀도 아니고 화석을 넘어서. 3년 차이가 지고 모르는 사람을. 아니, 우리는 그 당시 전문대였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학번이었죠. 1년 휴학하고 97년 1학년 2학기부터 다시 다녔죠. 98. 얘는 그래도 전설을 만났던 거 아니야. 당시에 기영이 누나의 대한민국에 어떤 포지션이냐면 아이유. 맞아, 아, 아이유라고. 맞아. 싱어송라이터이면서 여자 가수이면서 솔로. 국민요정. 강수지 선배지. 진짜 약간 국민요정의 거의 끝판왕이긴 하다. 끝판왕이지. 하여튼간에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우리 다 진짜 오래됐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나한테 진짜 고맙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해야 되는 게 근데 정말 신일 때 그냥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뭔가 외로운 거야. 그런데 누나가 너무 따뜻하게 나를 대해줬던 사람이었어. 거의 엄마처럼. 우리 범수가 정말 너무 노래 잘하고 너무 멋진 친구인데 심지어 학교에서 공연하는 것도 내가 보러 갔었어. 맞아요. 친구가 없는 느낌이었는데 누나가 되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누나 지금 데뷔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만 25년. 그러고 보면 사실 누나랑 또 큰 차이가 나진 않아. 1년 차이야. 그때 당시에 누나가 진짜 20년 차이 나는 선배 같은 느낌이었어. 무슨 그런 왜냐면 올해 45년 아니에요? 아니, 얘가 학번 때문에 그렇게 느꼈나 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편의점 가면 누나 노래가 늘상 그렇지, 연예인이었어. 늘상 나오던 시절이니까. 자, 이제 제가 차를 좀 드릴게요. 이거 인생 차집이어서 와, 이거 피야? 이거 뭔데, 이거? 너무 오래 우린 거 아니야? 맛있는데요? 누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25주년이어서 엄청 활동 뭐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25주년이어서 이거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네. 기록으로 뭔가 이렇게 남겨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 싱글들을 다 모아서 다시 믹싱을 하고 또 리메이크도 좀 하고 해서 8월 말에 네네. 앨범이 나오고 정규로? 응, 10곡짜리. 그래서 9월 초에 LP가 나왔어요. 아, LP까지? 10월 18일에 베스트 앨범이 나왔고 16곡짜리. 우와! 16곡. 2CD? 아니요, 2LP. LP는 이번 이제 서울 레코드 페어에 출시가 돼요. 2LP로. 범수 씨한테 제가 어떤 큰 힘이 됐듯이 저도 데뷔했을 당시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존재가 있어요? 네, 그럼요, 있죠. 신효범 선배님. 인정? 인정. 인정. 효범 언니의 대표곡이죠? 난널 사랑해를. 난널 사랑해. 저도 했어요. 알아요. 그 곡을 유일하게 한 사람이 범수 씨더라고요. 그 노래를 내가 진짜 좋아해서 한 거거든요. 너무
누나 완전 흔쾌히. 신인 시절에 선배님들 공연에 게스트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아름아름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2집 앨범이 나왔는데 되게 커다란 언니가 성큼 성큼 걸어오시면서 너구나 박경이라는 애가 정말 되게 귀엽게 생겼다. 오, 딱 이런 느낌이야. 맞아.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잘해주셨어. 내가 이제 우리 딸 임신했을 때 두 번 세 번씩 언니 찾아와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엄마네 완전히. 여자 후배들 이렇게 네. 챙기고 할 때의 마음이 물려주신 그 자산으로 나도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럼 누나 혹시 요즘에 그럼 누나가 딱 생각하는 얘 너무 예쁘다 이런 후배가 있어요 요즘에? 그중에 한 명만 딱 꼽자. 어떻게 그렇게? 아, 다 엄마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좀 아끼는 게 그래도 얘 딱 생각난다. 연지도 있고 다혜도 있고 정민이도 있고 윤하도 있고. 진짜 아니 맞네. 민서 민서는 진짜 딸이다. 민서, 서기, 경선은 정말 딸이다. 이거는 누나 쭉 해가지고 자료를 진짜. 보내주시면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걸로. 스타워즈 마지막 크레딧처럼 얼굴이랑 같이 계속 생각이 나시니까 지금도. 그래서 신여범 누나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30분 그렇지. 지금 30분 이 얘기하려고 지금 30분 동안 우리가 지금 제가 저를 카피했거든요? 예전에 거를 예전에 거를 다시 똑같이 녹음을 25주년 때 오네 이게. 그러니까 누나가 선배는 선배인 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를 누나가 했네. 이걸 다시 돌아가 back to basic 요거잖아. 그게 생각보다 엄청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내 걸 카피하는데 안 돼가지고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걸 이렇게 깔아놓고 들으면서 카피하면서 했어요. 목소리 톤은 달라졌죠 물론. 근데 박자랑 리듬 그 뉘앙스만큼은 똑같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저도 이게 똑같이 일집이 약속인데 제가 지금 들어도 나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데 그걸 다시 부를 생각을 하니까 난 벌써부터도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난널 사랑해를 난널 사랑해를 하게 됐다. 18일에 나왔어요 여러분. 네. 난널 사랑해. 이 얘기에서 난널 사랑해로 라이브로 가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 왜냐하면 지금 또 잘못하면 딴 데로 막 가. 다시는 안 돌아올 수도 가버려. 이거 잡았을 때 요놈 잡았다 하고 가야 되거든. 지금 할까요 그러면?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나는 널 사랑해.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 이게 난 너무 믿기지가 않네. 노력이 재능인 것 같아요. 제가 살던 지역에서 굉장히 제가 유명했거든요. 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거지. 다. 갔는데 내가 제일 못하는 거야. 한 학기 다니고 왜 휴학을 했었냐면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누나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 학번은 도대체 무슨 학번이었길래? 활동해봐서 알겠지만 신경만 있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뒤적 것 같은데. 네. 영원히 그 부분 마지막에 한 네 마디를 가시나? 40대 되면은 호흡이 그래도 약간 좀 숨이 찬다거나 그걸 끝까지 가시네. 제가 섬에기더라고요. 약간 운동선수들처럼 굉장히 천천히 뛰어요. 그래서 폐활량이 좋아요. 제가 프리다이빙을 하는데 처음부터 거의 2분을 잡아요. 2분이요? 2분을요? 해녀세요? 야 서가 거기 아가미 한번 있나 봐. 내년에 이제 크로스오버 앨범도 나오거든요. 크로스오버 앨범까지 작업 끝내고 나면 다이빙을 좀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한 7분, 8분 이렇게 한번 늘려보고 싶어서. 뭔가 되게 절제미가 있어. 진짜 누나 노래가 늘었다니까. 아, 그러니까 선배 좀 그걸 배워와봐. 내가 늘었다고 얘기해도 그렇잖아. 근데 진짜 뭔가 알을 깨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어느 정도 노래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저 하는 배우 있잖아요. 그 고이같이 생기신 분. 그분도 그 알렉산더 테크닉으로 그 어떤 목소리나 연기도 무슨 잘하시지만 목소리로 먹고 들어가요. 맞아요.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렉산더로 계속 하고. 웃음이 알렉산더인데 지금? 아, 그럼 어떻게 연습을 좀 해야 되는지? 그럼 나중에 한번 오셔서 아예 클리닉 받으러 누나 또 한 번 더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 하죠, 한번 하죠, 시즌 3 때. 요거는 우리 저 시즌 3 때 우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곡 할게요. 이 노래는 누나한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노래의 시작을, 데뷔를 시작으로 할 수 있어? 그냥 저는 그냥 가볍게 부르려고요, 그냥. 나 오징어 만들려고. 아니, 오징어 무슨. 아니,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